자, 아르테 인문고전연구소 3.1절 100주년 기념 특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100주년 맞이해서 이제 방방곡곡에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뜻, 국호의 뜻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거의 모르더라고요. 거의 몰라서 그럼 나도 3.1절 100주년 기념 이 이제 해를 맞이해서 그 1919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 대한의 뜻이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에 담긴 뜻이 뭔가,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각성을 한번 같이 도모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대한 플러스 민국이죠. 민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교가 확연하게 나요. 왕국은 이제 뭐냐면 왕조죠. 왕이 거의 주인 노릇을 하는, 왕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나라고, 제국은 그럼 뭔가요? 제국. 그러면 황제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황제가. 그러면 민국이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렇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public of Korea인데 바로 Republic이라는 말이 민국이라는 말입니다. 민국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제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이제 국호 가운데 한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한이 뭐고 대가 뭐냐, 대한이라는 뜻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아주 그 이제 월드컵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이 구호 정말 그 우리 흥분시키고 또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이제 다시 요즘에 3.1절 행사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이건 너무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말들인데 과연 대한이라는 게 뭐냐 먼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고종 이분이 이제 고종 태황제입니다. 고종 황제신데 이분은 이제 고종 조선의 26대 마지막 왕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 짧게 십몇 년 이제 유지된 그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셨죠. 황제시고 나중에 이제 독살당하셨는데 이 고종 황제가 독살당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3.1운동이 직접적인 발발 요인이 되죠. 그래서 대한제국, 이분이 이제 처음에 대한제국이라고 우리 국호를 처음 정하셨어요. 대한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한제국을 왜 대한제국이라고 졌습니까? 라고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신하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뜻이 굉장히 좋은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명황제한테 두 개의 이름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활양이라는 그런 이름 바쳐서 황제가 조선을 낙점을 해서 조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에 조선의 이름이 국호가 그렇게 정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자체가 나빠서라는 것보다는 고종 황제는 명황제가 이제 이름을 찍어서 낙점을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역사적인 그런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진 국호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자주적이고 자주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설 수 없다. 이 고종 황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고종 황제의 어떤 바람을 담고 있냐면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우뚝 서는 그런 고종 황제 꿈을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구한 말에 그 어려운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황제가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런 뜻을 품었다는 것이 생각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이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 대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국은 황제의 나라죠. 자, 그래서 자주 독립국 황제국으로서 유구한 역사에 널리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한 사만의 혼과 뜻을 이어받은 나라다 이런 거예요. 그 대한제국 실록에 보면 이제 고종황제가 봉천, 우리 예전에 그 임락 시간에 봉천제 했죠. 봉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천 승운 황제는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린다. 그래서 대한제국 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짐은 생각하건대 단군과 기자 이후로 강도가 분리되어 우리나라 땅이 분리되어 가지고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는 서로 패권을 다투다가 고려 때 이르러서 마한 지난 변환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사만을 통합한 것이라 이렇게. 그리고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라고 하는 대한제국 실록에 고종황제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것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자, 그래서 한자라는 말, 한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고종황제가 사용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한 지난 변환을 통합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고려가 마한 지난 변환을 통합했나요? 그럼 고려는 어디를 통합을 했죠? 고려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종황제께서 말씀하시는 마한 지난 변화는 사실은 어디냐면 삼국을 말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 나라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우리나라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정체성이냐면 여기는 마한 지난 변환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사를 생각해보면 고려는 어디를 통합을 한 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한 거죠. 그래서 이 한이라는 말이 마한 지난 변환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라를 가리키는 말.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각 지역을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패권 다툼을 하면서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었던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대자를 붙인 겁니다. 대자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한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실제로 이제 고종황제가 썼던 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별로 틀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 속에서 한은 마한 지난 변화를 말해요. 그런데 고종황제께서 마한 지난 변환을 할 때 그 한은 뭐를 말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해요.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뜻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이렇게 되면 한민족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한 지난 변화로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려 때부터 조선 왕조 이제 고종황제까지 한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한이라는 나라,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마한 지난 변환 있죠? 이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구려 어마어마한 나라죠? 백제 신라, 여기는 이제 뭐겠습니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 그러면 한은 아까 뭘 가르쳤다고 생각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니까 이것을 생각한 거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이 하나를 하나로 어우른 그 대한민국을 이제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 한 그러면 마한 지난 변화를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이라는 나라가 일단 한의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자, 고려 그 삼국사기에 김유신 열전에 보면 이제 여러분 열전하면 뭐가 친숙한 생각이 안 들어요? 열전. 사기 열전. 사기 열전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기전체죠. 기전체라고 그러잖아요.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김유신 열전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뭐라냐면 기전체라고 그러죠. 삼국사기도 기전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처럼 기전체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만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삼화는 역시 삼국을 말하거든요. 삼국시대 삼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고려사 전류에 보면 그 이 저 왕건 태조 왕건이 내가 19년 만에 상하 삼화를 통일했는데 후대 왕들에게 요긴한 가르침을 적어서 전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도 한이라고 하는 용법은 뭘 가르친 거예요? 고구려백제 신라를 가르치는 거죠. 고구려백제 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백제 신라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뭉친 어우러진 그런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고종황제가 품고 있는 그런 뜻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대한이라는 것은 이런 그림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국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러면 고종황제는 대한이라는 말에다가 이제 빈국이라는 제국을 붙였으니까 근데 대한제국이 이제 망했어요.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가 강점을 합니다. 일제 강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황제 시해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외친 게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니죠. 사람들이 3.1절 이후 외친 게 대한 독립 만세예요. 그러면 고종황제가 지었던 그 이름을 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외쳤던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이제 일어났고 그 뒤에 한 달 만에 이제 1919년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4월 11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3회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열려요. 그때가 4월 10일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 11일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이니까 4월 10일 날 아마 회의를 위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신석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나 봐요. 뭐 조선이라는 이름, 고려라는 이름으로 하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하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한 이름으로 하자 해서 신석우 선생님이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 이름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리고 이제 1948년 제헌국회 때 처음 첫 번째 국회 때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조선으로 하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나봐요. 그때도 정식으로 이 전통을 계승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름이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는 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고종황제의 자주 독립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의 민족 열사들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융성해지는 그런 꿈을 담고 있는 이 국호가 바로 대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 연구소가 있는 지역이 이제 김포니까 이 김포를 생각해보면 원래 이제 고종황제는 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구려백제 신라라고 썼지만 원래 한이라는 이름은 어느 시대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냐면 원삼국 시대죠. 원삼국 시대에 한이 있었습니다. 원삼국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이제 김포의 유물에 보면 김포의 유물이 원삼국 시대 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백제 신라가 존재한 요때를 삼국시대라고 하고 그 앞시대를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원삼국시대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이제 만진한 변한 이런 것이 있었던 이때를 일컬어서 이제 원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프로토라는 거는 원형 뿌리. 그러면 원삼국시대는 삼국시대의 원형이 되는 역사다 뿌리가 되는 역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만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연구소가 있는 김포에 운양동 유적지가 있단 말이죠. 네. 김포에 운양동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적지는 어떤 유적지냐면 삼국시대 유적지가 아니고 원삼국시대 유적지인 거죠. 원삼국시대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운양동 유적지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묘가 발견이 돼요. 한강 유역에 나트막한 구릉 같은 해발 73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구릉지대에 이제 유적들이 발굴되는데 2009년에 원삼국시대 묘가 30기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만시대. 그러니까 원상국 시대라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이죠. 만. 여기서 한이 나와요. 그래서 만시대. 그래서 북녘가 6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 36기 정도가 이제 이 김포 운양동 지역에 이제 만시대의 유적지가 발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마한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한에 이제 그때 당시 강대국이 목지국이고 백제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한강 유역에 정착을 했었던 그런 단계. 자, 그래서 54기 부족의 연맹체였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북쪽에서 부여의 이제 부여족이 내려오죠. 그러면 누가 내려오냐면 소선호가 내려오죠. 소선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비류하고 온조죠. 그러면 왜 내려왔냐면 동명성왕의 첫째 왕이 갑자기 나타났죠. 유리왕이 나타났어요. 유리왕이 나타나가지고 첫째 왕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유리왕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러면 형들에게 이제 형 유리왕이 양보하고 온조와 이제 비류는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북방계가 밑에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보면 분구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흙 같은 것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그러니까 땅 속에 지하에 묘를 판 게 아니라 이제 구릉을 만들어서 흙을 다져서 분구 구자라는 게 이제 구릉 구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 그냥 무덤이 평면 땅 위에 있는 거게 되는 거죠. 이런 분구묘가 이제 이쪽에 대량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김포는 마한 지역의 54개 부족 중 어떤 부족이 여기가 살았고 그 귀족층의 지배층의 무덤이 여기서 대규모로 발견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이제 묘는 주구목감묘라고 그러죠. 주구라는 것은 이제 사방에 구릉 사방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타원형으로 팝니다. 도랑을 파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무덤의 표시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주구를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에 발견된 이 주구목감묘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기도 했는데요. 자, 그 묘 안에 이렇게 목관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그 무덤 주체부에는 이렇게 목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용동검이 발견돼 한반도에 발견되는 한국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발견된 또 유명한 유물 가운데 이제 120cm가 되는 이제 철칼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발굴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귀걸이, 금제 귀걸이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립박물관에 이게 가 있는데 북방계 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마한 지역에 마한의 묘에 뭐가 발견이 되어지냐면 북방계가 발견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지금 여기서 발견되어진 유물들이 기원 후 AD 3세기경 거니까 벌써 이제 북방계 백제하고 남방계 마한이 뭔가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한성백제박물관에 가면 소선호의 그런 그림이 이제 영정사진처럼 이렇게 그려놔요. 그려 있고 요 모습은 뭐냐면 이제 위에서 북쪽에서 이제 소선호하고 누가 내려올까요? 소선호하고 온조하고 비류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강 유역에 정착을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김포에서 쭉 가면 이제 백제 한성박물관을 한성백제박물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강에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 여기서 이제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김포의 유적지에 만 유적지에 부여계통의 금제귀걸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북방계통의 우리 민족의 이제 북방계통과 우리 민족의 남방계통이 여기서 융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물이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낭랑계통의 그 토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이렇게 북방계와 남방계가 연합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 분묘 형태는 전형적인 만의 형태고 저 금제 귀걸이는 이제 북방계통의 부여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자 북방계와 남방계가 융합을 해서 백제는 강력한 해상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게 4세기경의 백제의 지도거든요. 4세기경의 백제의 지도인데 백제가 절대 적은 나라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먼저 고대국가 형태로 발전한 나라가 백제거든요.
그러면 백제가 먼저 이제 제일 먼저 고대 국가 형태를 갖춰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근초고왕.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역사책에서 늘 외우던 거였다니까. 근초고왕 때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백제가 이제 보면 요서지방까지 진출하고요. 이쪽에 중국의 산둥반도 밑에 쪽 지금으로 강소송 지역까지 진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소송 절강성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따져보면 일본은 거의 백제의 어떻게 보면 속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지역이었고요. 따져놓고 보면 백제는 그냥 이쪽에 백제 사람들, 특별히 만 사람들은 이 일본에 있는 그런 영토들을 자신 영토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어서 기원 후 4세기에 백제가 어마어마한 해상제국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백제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대백제라는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북방에서 내려온 이제 북방계통의 민족,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면 북방계통의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기마민족이라고 그러죠. 말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말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 말을 타고 내려와요. 기마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방계통의 마한은 어떤 문화일 거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마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미 마한은 이렇게 영산강과 한강 위 주변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무역과 해상 루트를 가지고 있는 해상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백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러한 바다를 향해서 열려져 있었던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들은 늘 바다를 보고 살면서 아주 국제적인 감각을 가졌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열려진 마한의 문화에다가 북방의 호방한 문화가 호방한 우리 민족의 정신이 결합을 해서 대백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백제가 만들어진 거죠. 대백제.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그래서 저는 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 고종황제가 대자를 붙인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던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합을 했다. 이런 의미의 대자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던 한민족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한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미 만과 백제가 결합을 했을 때 대백제. 이것은 이미 엄청난 해상 왕국이었던 거죠. 4세기 때 전성기를 맞았던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커다란 국제적인 그런 이제 거대한 해양 국가, 해양 제국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만의 개방성과 백제의 호방함이 어우러져서 대백제가 만들어졌고요. 삼한, 즉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어우르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어우른다라는 우리 민족이 어우러져서 우리 민족이 융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한반도를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고종황제가 꾸셨던 대한의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종황제가 꾸셨던 대한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과 북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대한의 꿈, 새로운 대안의 꿈을 이제 우리가 꾸어야 되고 그걸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이제 우리 세대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대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이 융합한 것이고 통합한 것이고 또 서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즉 그 마한과 내려왔던 백제가 서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융합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대백제를 이뤘던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로 돼서 말 그대로의 대한민국 그런 것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고종황제 이후에 꾸었던 그 꿈들에 덧붙여서 우리 지금 세대가 꾸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